대한항공의 송현동 부지 매각이 서울시의 고원화 추진 방침으로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11일 재계에 따르면 대한항공의 부지 매각 주관사인 삼정 KPMG, 삼성증권 컨소시엄이 전날 마감한 송현동 부지 매각 예비 입찰에 아무도 응하지 않았습니다. 투자 설명서를 받아가거나 인수 의사를 내비치며 관심을 나타낸 곳은 15군데나 되지만 정작 마감까지 아무도 매각 입찰 의향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입니다. 예비 입찰 단계인 만큼 매각 입찰 의향서를 내지 않아도 본 입찰에 응할 수는 있지만 업계 안팎에서는 본 입찰에도 선뜻 나서는 곳은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대한항공 노조는 오늘 오전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항공업계 노동자의 생존은 안중에도 없는 박원순 시장과 서울시의 탁상행정으로 인해 송현동 매각이 불발될 경우 기내식 업체를 매각해야 한다는 보도를 접하고 대한항공 노동자들은 하루하루 고용 불안에 떨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서울시는 직시해야 한다고 비판했습니다.